자, 다음 택배는 아이고 짜잔. 완전 또 요번에 블랙업에서 왕창 구매를 해가지고 요 한 상자가 왔어요. 자 이제 짜자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츠입니다. 부츠 짜잔. 제가 사실 지금도 부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워커들이 좀 그 끈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요 끈이 아예 없는 거랑 그리고 끈이 있는 거랑. 근데 이번에는 끈이 없는 걸로 구매를 해왔어요. 이렇게 올 가을에는 요거 좀 많이 신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요 끈이 없는 부츠를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어우 냄새가 장난 아닌데? 보시면은 가죽이 굉장히 약간 매끈한 그런 느낌이고 굽을 보시면 굉장히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바닥 굽을 보면 살짝 이렇게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톱니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뭉툭한 그런 느낌의 굽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왜 이래? 뭐야? 언제 묻은 거야?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짜자잔. 와 귀엽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여기 어디 멍이 들었는데 뭐 이거는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짜잔 이렇게. 여기가 좀 개판이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여기가 생각보다 널널한 느낌이에요. 여기 이 종아리 부분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때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요거 좀 사이즈 반 업해서 구매를 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그때 240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 235인데 근데 그러기를 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 사이즈 더 크게 사니까 좀 더 편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크롭 셔츠입니다. 완전 위에 라인은 굉장히 그냥 기본 셔츠처럼 생겼는데 이제 밑에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뭔가 슬림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치마랑 받쳐입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크랭크에서 또 니트 베스트 크롭 니트 베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입으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크롭 셔츠를 입어봤는데 뭐 일단은 비침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까만색 속옷을 입었는데 볼에 조금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점은 이 커프스가 조금 길쭉한 느낌. 그 보통 셔츠보다 좀 긴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매가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흉통 쪽에 요게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 그래가지고 진짜 요 니트 베스트 같은 거 같이 입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셔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롭이라서 요 끝에까지 아주 단추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은근 미묘하게 또 스판기도 있고요. 이쁘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다음은 짜잔. 요거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짧다. 짜잔.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 무난템 이제 회색 추리링 바지인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요 정도는 더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짧으면 편하게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질 자체는 뭔가 면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거의 안감이랑 겉감이 이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탄탄하게 퀄리티 있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짧아요. 허벅지 반 정도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보이는구만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은 여기 막 끈 달리고 막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이렇게 쏙 입으면 돼가지고 일단 착용감은 너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원단이 뭔가 그 기본 그 트레이닝 원단처럼 뭔가 잘 늘어날 것 같거나 이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빨래하기는 부담 없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집 앞에 슈퍼 갈 때나 아니면 뭐 산책 갈 때 이럴 때 입으면 또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 택배는 짜잔! 이런 느낌의 바이커 팬츠입니다. 사실 이거 바이커 팬츠 제가 진짜 한 20살 이때쯤에도 바이커 팬츠는 아니고 한 뭐 몇 부 팬츠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창 입고 다녔었는데 그거랑 진짜 디자인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유행이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또 부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한 걸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스판키가 장난 아니에요. 스판키가 엄청 있고 근데 뭔가 레깅스 같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또 되게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바이크 팬츠를 입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레깅스는 아니고 딱 바지 디자인이에요. 버클이랑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도 뭔가 스판감도 있고 이렇게 짱짱해가지고 뭔가 레깅스 입은 것 같은 그런 착용감이 들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보면은 또 다리를 이렇게 한번 뭔가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이크 팬츠랑 같이 이 부츠랑 이번에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느낌. 자, 다음은 짜잔! 제가 좀 영상 편집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짜잔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얘 약간 뭔가 습관성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하여튼 이렇게 이번에 이건 치마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트임이 좀 들어가 있는 미니 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이 보라색 색감이랑 이 새틴 재질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한번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S사이즈가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거 M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 허리가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뭔가 스판키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없고 이 아랫단은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사실 이런 색상은 제가 이렇게 막 잘 도전하는 색깔은 아닌데 이거랑 입으려고 아예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구매를 해봤어요. 보면은 일단 허리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거 좀 아쉽지만 아까 그 구매했던 요술 단추로 이거 나중에 한번 줄여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고 도발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원단은 좀 새틴 원단인데 이게 뭔가 실크 같이 이렇게 막 흐드흐드한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 자체로 각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치마가 탄탄하게 너무 얇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좀 진짜 컬러풀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것도 치마예요. 짜자잔! 요거는 이제 좀 입어봐야지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스커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허리 위로 끈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 그래서 리본 묶어서 조금 더 거기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 요 방금 봤던 요 스커트랑 어느 정도 디자인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더 A라인이 강했던 느낌이었어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제 요거 치마를 입어봤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 끈이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티가 안 나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요 A라인이 일단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요 트임도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사실 요런 거는 여름에 좀 사가지고 좀 크롭탑이랑 같이 많이 입었으면 예뻤을 텐데 하여튼 이거 두고두고 내년까지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줬어요. 원단이 근데 또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정도 원단이면 한 여름, 봄, 여름, 가을 요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운 원단은 아니에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바지입니다. 짜자잔. 저는 원래는 블랙, 화이트 요 정도 색깔을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은 좀 많이 시도를 안 해본 네이비 계열의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물 빠진 느낌이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을 진짜 잘 뽑았더라고요. 보시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 카메라 끝에까지 담기도 정말 힘드네요, 이거.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블랙업 데님 팬츠를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역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요 색상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말고도 다섯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예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네이비색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제가 이제 S 사이즈를 샀는데도 이게 허리가 뭔가 타이트하게 맞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낙낙하게 맞는 느낌. 여유 공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요것도 아까 산 요술 단추로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허리 부분을 좀 드러나게 입고 싶을 때는 좀 바지를 여유롭게 입는다 싶으시면은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바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기장은 생각보다 길어요. 거의 발등 덮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주름이 좀 잡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바지들은 또 이제 운동화랑 같이 신었을 때 밑에가 조금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주름이 좀 생겨야지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그냥 뭔가 정석 예쁜 통바지 같은 느낌. 와이드 팬츠. 자, 다음은 짜잔! 요거는 모자예요, 모자. 모자를 또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요런 모자가 그래도 몇 개 있긴 한데 요거는 요 챙이 조금 짧고 아마 눈이 좀 덜 덮이지 않을까? 한번 써볼까요, 이거?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챙이 덜 벌어지는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모자들이 약간 시야를 좀 포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좀 하얀 모자들은 여기도 요 아래 챙 부분이 조금 더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밖에 쓰고 나가면 굉장히 답답해요. 앞이 좀 잘 안 보이고. 근데 그나마 얘는 좀 니트류에다가 좀 얼기설기 해가지고 시야를 엄청 방해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쓰고 있어도 모자 사이로 또 밖에 보이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고 여기 이제 색깔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았어요. 블랙도 예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쁜 색상들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레이로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자까지 써줬는데 모자가 진짜 애매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앞에 보려고 올리면 되게 미묘해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자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마감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딱 뒤통수에 오시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핏이, 모자 핏이 딱 예쁘게 이렇게 잡혀요. 안 그러면 되게 진짜 그 소라게 모자처럼 이런 느낌이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엄청 소화하기 쉬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패턴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매했던 옷들 다 한 번씩 입어봤는데요. 아, 오늘 뭐지? 엄청 많이 구매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지쳐버렸어요. 하여튼 오늘 지금 오늘 제일 베스트 룩으로다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머리 핀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 니트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만큼 또 뭔가 좀 별로였다 싶은 것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하울은 하여튼 너무 귀여운 옷들이 많았다. 제가 이제 요즘은 조금 다양한 색상이나 다양한 패턴 같은 걸 조금 시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옷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옷 하울도 맞춰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